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 요 바로 DB라고 하는 겁니다. DB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.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지 않고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창고입니다.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워드 파일이라든가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죠. 그죠? 껐다 컴퓨터를 켜더라도 워드 파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.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록을 넣고 먼저 TinyDB 여기 있죠? 요 녀석 non-visible 요 녀석을 가져옵니다. 그래서 요 녀석에 스토어와 value 요 녀석이 있죠. 스토어 value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딱 달아놓고 우리가 이 바뀐 내용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. 그래서 저장할 것은 요거잖아요. 요 녀석 이제 response.txt 요 녀석이죠. 요 녀석을 여기다 저장할 겁니다. 그러니까 리스판스 텍스트 리스판스 라벨에 텍스트 여기 있군요. 요 녀석을 저장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뀌고 난 다음에 요것을 TinyDB의 스토어 밸류 값을 저장하라 이 말이죠. 그죠? 콜 불렀습니다. 불러서 값을 저장해라. value to store 저장할 값이 무엇이냐? 그죠? 저장할 값은 리스판스 라벨에 있는 텍스트이다. 바뀐 거죠. new response text box로부터 가져와서 담아둔 이 텍스트를 말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얘랑 얘의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겠죠. 얘가 먼저 저장해 놓고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기 저장을 하는 거죠. 근데 앞에 태그라고 하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니까 나중에 이 값을 내가 불러올 때 쓸 이름표예요. 그러니까 파일 우리가 문서 워드 문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그 문서를 저장하잖아요. 저장할 때는 문서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.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비록 짧은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이 데이터라고 하는 문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. 그것을 태그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response message라고 해놓겠습니다. 그럼 나중에 리스판스 메시지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. 이걸 언제 불러옵니까? 불러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앱을 시작할 때 이 앱을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이걸 불러야 되겠죠. 앱을 시작하는 것이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잖아요. 이니셜라이즈 얘가 시작할 때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리스판스 라벨의 텍스트를 요 녀석이죠. 리스판스 라벨의 텍스트를 뭘로 하느냐니까 요 TinyDB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판스 메시지 요 녀석으로 저장을 한단 말입니다. 그죠? TinyDB 여기에서 get value 여기 있죠. 그죠? get value를 가져와서 요 녀석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. getValue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란 말입니다. 그죠? StoreValue는 이 값을 저장해라 말이죠. 저장하기고 여기는 불러오기입니다. 그죠? 그런데 불러올 것을 뭘 불러올 거냐니까 요 리스판스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그 파일명입니다. 파일의 이름 말씀 드린 거죠. 요 녀석을 불러와라. 만약에 이게 없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없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럴 때 여기다 뭔가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에러 근데 에러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디폴트의 메시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바뀐 메시지 리스판스 라벨의 텍스트를 바꾸고 난 뒤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껐다가 다시 켜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이 리스판스 라벨의 텍스트로 지정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I'm driving right now. 지금 운전 중입니다. 하지만은 나중에는 뭐 지금 수업 중입니다로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저장했던 요 텍스트 박스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다음에 스마트폰을 껐다 켰을 때 나타나게끔 되는 거죠.